최엄은 기주총학은 동무성연 출신으로 어렸을 때는 순박하여 말을 잘하지 못했고 검술을 좋아하여 무예에 관한 일을 중시했기 때문에 학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23살의 나이에 창학에서 예법을 배워 법을 담당하는 하급관리에 임명되었고 이때 비로소 감격하며 학문에 대한 눈을 떠 노노와 한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29살이 되었을 때는 공선방 등과 함께 명성 높은 유학자인 정연을 찾아가 학문을 배웠는데 아직 학업을 마치기도 전에 서주의 황건적들이 북해성을 공격해 처부수는 사태가 터졌기에 정연은 최엄 등의 문하생들과 함께 난을 피해 불기산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당시는 식량이 부족하여 돈을 주고 구할 수 있는 식량조차 없었으므로 정연은 할 수 없이 문하생들에게 사과를 하며 가르치는 것을 파합니다. 이로 인해 최엄은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도적들의 수가 너무 많아 서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청주, 서주, 연주, 예주의 교회를 돌아다니며 동쪽 아래로 내려가 수춘에 이르렀고 다시 남쪽으로 가서 장강과 대호를 바라보는 여유를 가집니다. 이렇게 최엄은 집을 떠난 지 4년이 지나서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후에는 검은고를 타고 책을 읽으며 스스로 즐겁게 지냈습니다. 최엄의 소문을 들은 원소가 그를 망녀로 초빙했기에 최엄은 원소의 휘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엄이 살펴보니 당시 원소의 병사들은 횡포하여 무덤을 파헤치는 짓을 저지르고 있었기에 최엄은 원소에게 오늘날 도로에는 뼈가 방치되어 있어 백성들이 아직 은덕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마땅히 군현의 칙서를 내려 뼈를 덮고 시신을 묻도록 해 근심하고 슬퍼하는 자애로움을 보이시오. 주나라 문왕의 어진 마음을 따르십시오 라고 간언합니다. 그래서 원소는 최엄을 기도의로 임명했는데 아마 최엄에게 병사들의 전행을 막는 임무를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원소가 여양에서 군대를 훈련시키고 연진에 주둔했는데 최엄이 다시 원소에게 천자가 허도에 있어 백성들은 천자를 돕고 순응할 것을 바라고 있으니 국경을 지키고 천자께 상황을 보고하여 영토를 평온케 하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간언하며 조조를 정벌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원소는 최엄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관도에서 조조에게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원소가 죽은 뒤 두 아들이 후계자 자리를 놓고 싸웠는데 둘 모두가 최엄을 얻기 위해 경쟁했으나 최엄은 병을 핑계로 대며 이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최엄은 원상과 원담에게 찍히게 되었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음기와 진림이 구원 활동을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원씨를 격파하고 기주를 평정한 뒤 최엄을 불러 별가종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의논을 하는 자리에서 최엄에게 어제 기주의 호족을 조사해보니 30만의 병사를 얻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소. 그러니 이제부터 기주를 대주라고 불러야겠소 라는 농을 던집니다. 하지만 최엄은 조조에게 지금 천하가 사분오열되어 9개의 주가 깃발이 찢기듯이 갈라지게 되었고 두 원씨 형제가 몸소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 중원의 모든 백성들이 벌판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왕사가 인의를 밝히는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거나 풍속을 위로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했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명공께서는 갑옷을 입은 병사의 수를 헤아리며 오직 이것을 중히 여기시니 어찌 이것이 비주의 백성들이 명공께 기대하던 바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며 조조의 발언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조조는 얼굴빛을 고치고 곧바로 최엄에게 사죄를 했는데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최엄의 발언에 놀라서 얼굴빛이 변한 채로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조조가 병주 정벌에 나서며 최엄으로 하여금 업에 있는 조비를 보좌하게 합니다. 그런데 조비는 생각보다 더 막무가내였는데 그는 빈번하게 사냥을 하러 나가며 늘수레와 말을 바꾸었고 말을 채찍질하여 달리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고 하니 사냥 중독 말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엄은 조비에게 글을 써서 원시 일족은 부강하였으나 자제들은 제약이 적고 후속을 받지 않아 방탕해졌으며 즐거이 놀며 점점 더 사치를 부렸기에 의로운 외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자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냥을 하는 병사의 비천한 옷을 입고 스스로의 신분을 낮췄고 느닷없이 말을 타고 질주에 험난한 곳을 넘었으며 공과 토끼를 잡는 작은 즐거움은 기억하나 사직의 중대함은 잊어버렸으니 이것이 진실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측은 지심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 오직 세자께서는 의장용 양산을 불태우고 말을 탈 때 입던 옷을 버려 백성들의 기대에 보답하시어 노신이 하늘에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조언을 바칩니다. 초비는 최엄의 글을 받아보고는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사냥할 때 쓰는 기구를 모두 부숴버린 다음 최엄에게 답신을 보내 지난날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고 또 여러 차례 모범에 맞는 행동을 은혜롭게 알려주었기에 의장용 양산을 불태우고 말을 탈 때 입던 옷을 버리고자 하여 의장용 양산은 이미 부숴버렸고 말을 탈 때 입던 옷 또한 없애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다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조조는 승상의 자리에 오른 뒤 최엄을 동서조연석 징사로 임명했는데 이는 인재를 선발하고 임명하는 일과 승상을 보좌하는 일을 모두 담당하게 한 것이고 또 위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상서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조조가 최엄을 크게 중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아직 태자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조조는 격장자인 조비보다는 임치후 조식의 재능을 아끼며 그를 총애했기 때문에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지나치게 의심이 많았던 조조는 후계자 선정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지 않고 비밀리에 서신을 써서 외부로 보내어 여러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후계자 선정 문제는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 모두는 자신의 의견이 새어나가는 것을 조심했으나 오직 최엄만이 봉투를 봉하지 않고 조조에게 답신을 보냈는데 덧건대 춘추의 의에 따르면 태자를 임명할 때는 장자를 세워야 하며 게다가 오관장은 인자하고 효행이 깊으며 총명하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정통을 계승해야 합니다. 저 최엄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게다가 조식은 최엄의 형의 사위였기 때문에 최엄 입장에서는 조식이 조조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이득이었으나 그는 이처럼 원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최엄의 공정함과 신용을 중히 여기며 한숨을 쉬고 크게 탄식한 뒤 그를 중위로 승진시킵니다. 최엄은 목소리가 우렁차고 유창했고 용모가 맑고 빼어났으며 수염의 길이가 사척이나 되어 매우 위엄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의 신하들도 존경하며 우러러보았으니 이로 인해 조조는 최엄을 공경하면서도 꺼려했습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최엄은 청렴하고 공정하고 충정했으며 고상하고 높은 견해로 장구한 계획을 세워 나란히 함께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였고 조정에서는 엄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위씨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인재를 저울질하여 뽑는 직책을 맡아 공정한 의론을 통일시켰는데 10여 년 동안 이러한 일을 수행하여 문무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공명정대하게 발탁되었으므로 조정에서는 그를 추앙했고 천하에서는 그를 어질다고 칭찬했습니다. 최엄이 일찍이 거록 출신 양원을 청거했는데 그는 비록 재능은 심히 부족했지만 지조가 바르고 청백하였으며 도덕을 지켰기에 조조는 즉시 예를 갖춰 양원을 초빙했습니다. 이후 조조가 위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양원은 표를 올려 조조의 공적을 칭찬했고 그의 크고 훌륭한 덕을 문장으로 적었는데 당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양원이 세속에 부화하고 거짓된 말을 한다고 비웃었고 최엄이 청거를 잘못했다고 말하며 최엄까지 비판합니다. 그래서 최엄은 양원으로부터 그가 쓴 표문의 초고를 받아보고는 양원에게 답신을 보내 표문을 살펴보니 위왕의 공업이 훌륭할 뿐이요 시대요 시대요 반드시 변화가 생겨야 하는 시대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최엄의 본래 뜻은 의논하는 자들이 질책하는 것만 좋아하고 도리를 탐구하지 못함을 나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가 조조에게 최엄의 글이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했다고 아뢰자 조조는 최엄의 글을 보고는 분노하며 속담에 딸을 낳았을 뿐이요 라는 말이 있는데 뿐은 좋은 말이 아니다. 반드시 변화가 생겨야 하는 시대요 라는 말도 뜻이 가리키는 바가 불손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결국 최엄을 처벌해 관아에 딸린 노예로 삼았고 사람을 시켜 감시하도록 했는데 최엄은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여겼는지 말과 얼굴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조는 최엄은 비록 벌을 받았음에도 집안에는 빈객들이 내왕하여 문정성씨를 이뤘으니 마치 장사치와 같고 빈객을 대할 때 곱슬곱슬한 턱수염으로 직시하니 마치 눈을 부릅뜨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한 뒤 최엄에게 죽으라는 명을 내렸으니 이것이 최엄의 최후였습니다. 최엄의 죽음에 대하여 앞서 언급된 정사 삼국지의 기록과 위략의 기록이 다름으로 이번에는 위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략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최엄의 글을 얻어 두 권으로 쌈의 상자에 넣은 뒤 그 상자를 쥐고 수도를 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최엄을 오랫동안 불만스럽게 여긴 이가 최엄의 이름이 적혀있는 상자를 지닌 사람을 멀리서 알아보고는 따라가서 감시를 한 뒤 마침내 이를 조조에게 아뢰었는데 아마 최엄의 글을 가지고 다닌 사람이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조조는 최엄이 평소에 불만이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않다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몰래 비방한다고 여겨 곧바로 그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는데 이로 인해 최엄은 혼용에 처해지고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최엄을 참수한 자가 또다시 조조에게 와서 최엄은 노역의 벌을 받았음에도 곱슬곱슬한 턱수염으로 직시를 하니 마음속으로 불만을 품은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조조는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며 최엄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관리를 최엄에게 보내며 3일의 기한이 남았다는 소식을 전하도록 하라 라고 명했는데 이는 최엄에게 3일 안에 자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엄은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에 자살을 하지 않았고 며칠이 지난 뒤 관리는 조조에게 최엄이 무사히 잘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조조는 분노하며 최엄이 필시 나에게 도구를 쓰게 하려는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관리가 조조의 본 뜻을 최엄에게 알려주자 최엄은 관리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며 내가 죽을 이유가 없다고 여겼기에 공했듯이 나를 죽이는데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구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자살했습니다. 따라서 조조는 최엄을 직접 사형시키는 것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최엄에게 자살을 종용한 것이었습니다. 최엄은 사마의 형인 사마랑과 친하게 지냈는데 최엄은 사마랑에게 그대의 아우는 슬기롭고 영리하여 사물을 똑똑히 살피고 의지가 굳은 결단력이 있고 영특하니 그대가 장차 미칠 수 없을 것이오 라고 말하며 사마이를 높이 평가했는데 사마랑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최엄은 늘 이러한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최엄의 사촌 동생인 최림은 어려서 명성과 인망이 없었고 이로 인해 처가조차도 그를 업신여겼으나 최엄은 항상 이 사람은 소위 대기만성인 인물이라 마침내 필시 장래에 대성할 수 있을 것이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각군 출신 솔레와 노육이 처음 군부에 들어오자 최엄은 이들을 솔레는 성격이 활달하고 소탈하고 강직하여 결단을 내리는 데 재능이 있고 노육은 기지가 넘치고 사리에 밝으며 필요하지 않음에도 거듭 단련하니 모두 상공의 자리에 오를 재능이 있다 라고 표현했는데 훗날 최림, 솔레, 노육은 모두 상공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최엄의 친구인 공손육과 송계가 젊은 나이에 죽었기에 최엄이 홀로 남은 그의 자식들을 돌보았는데 은혜를 베품이 마치 자신의 아들을 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최엄의 인재를 식별하는 능력과 따뜻한 정과 의리의 무고움이 대체로 전부 이와 같았습니다. 모계는 최엄과 함께 인재를 선발하고 임용하는 일을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아 처리했다고 하며 이렇게 둘은 오랫동안 붙어있었기 때문인지 매우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엄이 조조에 의해 죽게 되었을 때 모계는 불만을 품었고 결국 이 사실이 발각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황계와 화읍이 진언을 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최엄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